키움증권 연금대축제 이벤트 기간 내 키움에서 연금펀드 연금 ETF 첫 거래하고 상품권 받아가세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네, 마감 시황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흐름 점검해 보고요. 또 전망까지 함께 해보도록 하죠. 오늘 서상영 팀장과 최재훈 연구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바쁘시죠? 자, 연구원님 먼저 오늘 시장의 흐름부터 점검을 해볼까요? 네, 오늘 일단 우선 우리 증시는 상승 출발을 했는데요. 일단 간밤에 미국 증시가 이제 강세 마감을 했고 특히나 S&P 500 같은 경우는 이제 연초 대비 플러스 까지 올라오면서 투자 심리가 좀 우호적으로 출발했습니다. 네. 그러나 최근에 상승이 좀 가팔랐다는 데에 대한 다른 좀 부담이 작용하면서 이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크게 출회가 되면서 이제 현재 좀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 그 전반적인 시장 환경으로 봤을 때는 달러 환율 또한 낮아지면서 외국인 투자자에게 좀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기도 했지만 여전히 외국인과 그리고 기관 중심으로 한 매물이 출회되면서 우리 증시가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그 뭐 운수 장비, 화학, 금융 등의 업종이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다시금 이제 의약품 그리고 보험 등의 업종 등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의약품 업종은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증시에서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이제 코로나 국면이 아직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다시 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의 흐름을 쭉 점검을 해서 결론적으로는 위로도 막혔지만 아래로 떨어지는 것도 용인하지 않은 시장이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예, 그런 흐름이 지수 자체로도 좀 나타나고 있는데. 자, 어떤 것들을 좀 더 점검을 하고 계셨는지 팀장님. 예. 실적 안 좋은 거 이미 다 반영이 된 것 같고. 아, 이미라고 하기에는 그 눈이 또 이만큼 커지셨으니까 시장에선 반영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 누가요? 시장이. 반영을 했으면은 주가가 지금 몇 가지 올라왔을까요? 아까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하반기를 반영이 됐고 올라갔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하반기의 실적이 좋지가 않아요. 내년도 실적 좋지도 않고요. 상대적으로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괜찮을 거라는 얘기라는 거죠. 지금 네. 시장이 지금 현재 그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갔어요. 네네. 주가 지수만 나스닥도 그렇고 주가 네, 지수만 다, 네. 주가 지수만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갔는데 일단 나머지 것들을 좀 살펴보면 네. 채권이나 외환 시장 그다음에 금리라든지 뭐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망가져 있죠. 아직 회복하지 못했다는 말씀이시죠? 그쵸. 예. 쉽게 말해서 지금 주가 지수 올라간 거 단순합니다. 돈이 많이 풀려서. 그리고 그 요즘에 시장을 좀 이끌고 있는 거는 개인이나 뭐 기관들이 아니에요. 이게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 다 개인들. 로빈훗 무버라고 얘기한다면서요? 예. 그렇죠. 네. 개인들의 힘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다 끌어올라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올라갈까요? 돈이. 언제까지 풀릴까요?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언제 얼마만큼 돈을 가지고 계실까요? 우리나라 주식 시장을 좀 살펴보면 네. 간단합니다. 제가 이때부터 시장을 별로 안 좋게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1900 초중반. 왜 그러냐면 그동안 여기서 이만큼을 끌어올렸던 종목군들, 쉽게 말해서 주도주라고 하죠. 네, 네. 그게 이제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이죠. 그렇죠. 예.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종목들이 이때부터 조정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시장은 뭐 이때부터 계속적으로 나왔던 게 돈의 힘, 더 나아가서 경제 재개에 따른 그 경기 그렇죠? 회복. 돈의 힘 다음에 경제 재개 기대가. 그러면서 이때부터 시장을 또 끌어올렸던 거는 제가 간과했죠. 돈의 힘에 대해서 무섭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예, 그렇게 그러니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1900초중반 정도부터 시장은 좀 부담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했었는데 이때부터 순환매가 돌아요. 네네. 그게 주도주가 사라지고 언택 관련된 종목들하고 경기 민감주들이 돌아가면서 시장을 끌어올립니다. 그러니까 뭐 하루는 경기 민감주가 빠지더라도 덜 빠지고 뭐 그다음에 그 다음 날은 언택 관련주들이 빠지더라도 안 빠지고 다른 것들이 경기 민감주 끌어올리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서 끌어올라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기 지금 코로나 이전까지 올라왔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
장기적인 투자, 단기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야 계속적으로 뭐 종목 매매 하시면 됩니다. 네. 올라가는 종목. 가장 전략으로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주목할 부분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왜 안 살까? 그다음 기관들이 최근 들어서 좀 사긴 했지만 적절한 순매수를 못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숫자상으로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의 힘이라는 건 영원하지가 않고요. 그래서 이번 주 FOMC가 상당히 중요해져 버렸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5월 말 이때부터 뭐가 움직였냐면 시장을 경제 지표들이 나쁘게 나오면 반응을 하기 시작하네요. 이때부터. 근데 이제 6월 초에 나왔던 경제 지표들은 상당히 좋았죠. 중국의 네. 제조업 지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았지 않습니까? 심리 지표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발표가 되면서 시장은 큰 폭으로 상승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좀 더 올라왔는데 미국의 고용 보고서가 잘 나왔대요. 근데 세부 정의 항목을 까보니까 별로 그렇게. 그리고 통계 오류도 좀 있었고. 근데 통계 오류가 있었다 하더라도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한 거는 그렇죠. 예. 이거는 정말 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본 거잖아요. 시장에서는. 그래서 네. 장중에 통계 오류 있었다라고 나와도 시장은 변화가 없었어요. 오히려 더 올라갔죠. 예. 올라갔던 게 고용 보고서 때문에 올라간 건 아니었고요. 장 초반에 트럼프가 백신 조만간 나올 거야. 엄청난 진전이 있었어.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그 급여세 인하를 비롯해서 나 돈도 풀래 뭐 이런 식의 언급을 하거든요. 결국은 돈이 풀린다는 그렇죠. 얘기였네요. 예. 그러면 이번에 FOMC가 왜 중요해진지 알겠죠. 만약에 연준이 그 점도표 내 이번 6월 달은 기본적으로 점도표를 비롯해서 경제 전망 지표를 발표를 합니다. 근데 점도표를 통해서 내년도 연말까지 금리 동결 이게 제로금리를 유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나와야 돼요. 네. 시장은.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나오지 않으면 내년도 연말에 금리 인상하네 라고 하면서부터 내년도잖아요. 1년 6개월 후인데 지난 2013년도에도 이랬어요. 네. 2013년도에도 2년 후 정도 내후년 정도 우리 금리 인상할 거야 라고 하고 나서부터 시장이 급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막 흔들렸죠. 시장은 지금 현재 그와 관련돼서 유동성은 계속 영원할 것 같고 또 하나가 있죠. 경기 회복 속도 자체는 지금 V자로 다들 예상을 하고 있고 기정사실화했어요. 그러니까 고용 지표 보고 그렇게 했다고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네. 문제는 주식시장만 그래요. 다른 것들은 안 움직이고. 근데 그 얘기도 하던데 채권이 오를까 주식이 많이 지금 될까? 채권 대비 네. 채권 대비 주식시장의 배당 수익률이나 이런 것들이 더 높기 때문에 주식이 우위다라고 하는데요. 네. 그거는 이제 가봐야 되는 거고요. 네네. 지금 현재 그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이상으로 빠지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그런데 이제 문제는 최근 들어서 국채 수요 입찰 따져보면 어제도 3년물 국채 입찰이 크게 이제 증가를 하면서 국채 금리가 빠지긴 했는데 네. 국채 수요는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지표들이 잘 나오니까 그 금리가 좀 올라가고 엊그저께 0.96%까지 올라갔거든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네네네.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좀 문제가 좀 있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연준에서 경제 전망을 발표를 하는데 GDP 성장률이나 실업률이나 이런 것들 올해 연말 봤는데 V자가 아니네? 이래버리면 시장은 이거 빌미가 돼서 조정을 볼 수는 있죠. 그러니까 조정볼 요인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꾸역꾸역 올리는 게 돈의 힘인데 시장에서 주목할 부분은 이 돈의 힘이 영원히 지속될까라는 부분들을 생겨봐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또 하나 바뀐 게 있어요. 5월 중순 이후로 이렇게 언택 관련주들하고 경기 민감주하고 번갈아가면서 시장을 빠르게 순환매를 돌렸다라면 최근 들어서 엊그저께부터 변화하는 건 뭐냐면 업종 내 같은 업종 내에서 차별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내에서도 순환매가 그렇죠. 그건 뭘 얘기를 하냐면 그동안 이제 많이 올라왔으니 잠깐 쉬어가는 과정 속에서 종목별 장세가 펼쳐지기 시작했다. 이게 보통 주식시장에서 항상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주도주가 나타나서 시장을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업종별 순환매가 돌고 업종 내에서 이제 종목별 순환매가 돌면서 마무리 그리고 잠깐 조정 보고 강세장이라면 다시 올라가고 강세장이라면 곧바로 또 튀어 올라가고 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게 않다면 뭐 좀 조정을 보고 네. 이런 식이기 때문에 이번 주가 그래서 중요해져 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그 코스피 지수 코스피 200 선물 지수가 291이잖아요. 네. 지금 네. 이게
선물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이번 달은 선물 옵션 만기일이에요. 하고 옵션 시장까지 같이 이제 생각을 해보면 외국인은 270포인트에서 그 한 300포인트 근처까지가 수익 구간이에요. 특히나 가장 많이 예. 가장 많이 수익이 나는 부분이 295포인트 내외. 구간이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여기서 버티면 좋아요. 근데 문제는 수급 주체에서 특히 선물 옵션 만기 날 수급 주체가 두 군데가 이제 충돌을 하죠. 금융 투자. 금융 투자는 283, 285 정도 미만으로 가야만이 수익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둘이서 충돌을 하면 내일 재밌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FOMC 결과도 있고 거기다가 OECD 경제 전망 보고서 발표가 있죠. 그다음에 금요일 목요일 날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발표가 있고 그다음에 오라클이라든지 뭐 이런 장마감 후에 실적 발표가 있는 상황에서 선물 옵션 만기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커질 것 같은데 이게 뭐 나쁘게만 보면 나쁜 요인들에 의해서 시장이 좀 출렁거릴 수가 있고요. 첫 번째 좋은 요인들만 나와서 뭐 좋은 요인들만 나오면 여기서 좀 반등을 줄 수는 있겠지만 좀 제한 이런 식이기 때문에 상당히 변동성이 커지는 이번 주 그 다음에 다음 주도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변동성을 좀 염두에 두고 시장에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종목 장세로 그냥 단기 매매 하시는 게 최고일 것 같고요.